우리나라 개원 68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학술원은 다양한 학문 활동과 연구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학문 연구의 초석을 다지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1955년부터 세계 정상 수준의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 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수여함으로써 국내 학술 연구의 진흥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술원상은 우리나라 학술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수상자는 모두 8분으로 인문학 부분의 남풍현 교수님, 김택민 교수님, 사회과학 부문의 최선웅 교수님, 이종화 교수님, 자연과학 기초 부문의 남원우 교수님, 이성근 교수님, 그리고 자연과학 응용 부문의 이상학 교수님과 이석하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훌륭한 학문적 성과가 우리나라 학술 발전과 학술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국무총리님과 교육부 관계자님, 학술원 전임 회장님들, 회원님, 그리고 내외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부문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술원상 수상자는 인문학 부분 남풍현, 김택민 교수이고 사회과학 부분 최선웅, 이종화 교수입니다. 남풍현 교수의 고대 한국어 연구는 고대 한국어의 연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문을 연 독창적 연구 업적입니다. 한자로 표기된 고려시대 이전의 한국어 기록을 읽어내는 방법을 찾아내어 읽음으로써 고대 한국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한 업적입니다. 김택민 교수는 중국 법제사를 집중 연구하면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여 이 분야의 국내 연구를 개척 선도한 학자입니다. 최근 저서 당률통론과 강론 3부작은 그 연구의 집대성으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최선웅 교수는 정치와 행정의 우위 내지는 법의 아노미 현상이 팽배하는 오늘날 법에 의한 행정 쟁송의 통제와 규제를 강조한 수상자의 연구는 이론과 실제를 아울러 합일시킨 귀중한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종화 교수는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는 치열한 실증 연구를 통해서 자유신장, 민주주의 정착, 인권보호, 양성평등 달성, 차별 해소, 복지 증진 등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향상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자연과학 기초 및 응용 부문 심사 결과와 수상자의 업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7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수상자는 자연과학 기초 부문 남원우 교수와 이성근 교수, 자연과학 응용 부문 이상엽 교수와 오석하 교수입니다. 자연과학 기초 부문 수상자인 남원우 교수는 생무기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세계 최초로 철포옥소 종의 구조를 규명, 산소산소 결합의 분리현상 및 일련의 반응 중간체들을 성공적으로 발견함으로써 이들의 외부 기질에 대한 반응성을 비교한 매우 가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성근 교수는 광물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현무암질 용융체의 원자 구조를 최초로 규명하였으며 특히 현대 지구과학이 규명하여야 할 난제 중의 하나인 지구 내부에서 멘틀 암석에 용융 시 형성되는 배아 현무암질 용융체의 원자 구조를 세계 최초로 실험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자연과 응용 부분의 수상자인 이상엽 교수는 시스템 대사공학 분야를 창시하셨으며 이 교수는 시스템 대사공학을 이용하여 디젤, 의료용 고분자, 강철보다 강한 거미 실크 단백질 등 플라스틱 원료들을 생산하여 친환경 바이오 화학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석화 교수는 작물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석학으로 지난 38년 동안 일관되게 콩의 유전 6종 분야 연구를 수행하여 콩박사라고 불립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야생콩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기존 학설과 달리 재배콩이 고대 인류에 의한 작물화 과정을 거쳐 육성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인 약 27만 년 전에 이미 재배콩의 종분화가 일어났음을 밝혔습니다. 정치한 논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류 법학을 구축해서 전 세계로 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좋은 연구 업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을 주신 대한민국 학술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열심히 연구를 하고 도와준 저희 학생들, 박사, 그리고 행정관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철이 없을 때 저희 부모님께 왜 저를 낳았냐고 되게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불효를 저질렀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 계신데요. 저기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서중님, 기후위기 해결 그리고 또 에이징 소사이어티의 건강 이 세 가지 주제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농업과 농학의 발전을 더욱더 노력하여 학술원 수상자로서 명예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는 학술원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초연구의 토대 위에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서 창의와 혁신을 꽃피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일궈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학술 연구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 학술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